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10시가 되었으므로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서울대학교 유전체의학연구소와 유전체의학연구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2023년 유전체 미래기술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순서로 유전체의학연구소 소장님이신 김종일 교수님께서 심포지엄에 대한 소개와 인사말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유전체학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종욱입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신 청중 여러분들 또 이렇게 업체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취지는 항상 저희 유전체 쪽에 항상 기술은 새로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쫓아가기도 이제 좀 급박한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특히 이제 최근에 새로 등장한 몇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직접 업체들을 초청해서 설명을 듣고 또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순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오늘 주제는 공간전사체, 공간단백체, 스페셜 오믹스 테크놀로지랑 3세대 시퀀싱, 롱리드 시퀀싱에 대한 소개와 논의의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순서는 제가 간단하게 인트로덕션 조금만 하고 스페셜 오믹스 중에서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와 스페셜 프로테오믹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세션 2에서는 롱드 시퀀싱을 소개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아마 잘 모르신 분도 있겠지만 저희 연구소에서 따로 유전체학 연구 지원센터라는 걸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오믹스 관련된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원센터에서 현재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서비스를 더할 계획인지 그걸 소개하는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이 스페셜 오믹스인데요. 뭐 많이 들어와서 아시겠지만 이 2020년에 메소드 오브 더 이어로 선정되기도 했고 크게 보면 이게 뭐 뒤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모자라긴 한데 지금까지 셀을 통째로 갈거나 벌크 또는 싱글셀 하나씩 떼서 싱글셀 레벨로 하던 거를 하지 않고 이 티슈 섹션 내에서 내에서 대개는 이제 요즘 트랜스크립톰이 제일 많지만 트랜스크립톰 또는 프로테옴 또는 이제 지놈이나 에피지놈까지 확대될 생각인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티슈 있는 채로 티슈 있는 섹션을 가지고 그대로 오믹스 테크놀로지를 수행하는 걸 스페셜 오믹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믹스 정보에다가 공간 정보 이 시퀀스가 어디에서 유래된 것인지까지 나오는 그런 이제 테크놀로지가 되겠고요. 뭐 보시겠지만 이제 그이 공간 부분을 떼서 이 공간에 대해서 뭐 이제 싱글셀 시퀀싱을 수행한다거나 뭐 아탁식을 수행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테크놀로지를 여기서 소개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테크놀로지는 아마 각 플랫폼마다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크게 결국 이런 스페셜 오믹스를 했을 때 이제 차이점은 기존에 스페셜 그냥 싱글셀 시퀀싱이나 벌크 시퀀싱에서와 보는 것과 다르게 이 공간적인 정보를 가지고 어떤 질병에서도 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어떤 셀이 얼마나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셀들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캔서 셀과 어떤 이민 셀의 거리가 얼마인가,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볼수 있다는 측면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 디벨로먼트 관점에서도 이 이제 셀이 분화해 나가는 고요 셀들은 어떤가 하는 그 직접 모폴로지랑 관련시켜서 볼수 있다는 점에서 큰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이런 테크놀로지가 나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테크놀로지가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수요를 가지고 이런 걸 알고 싶어서 테크놀로지 개발하는 게 아니라 테크놀로지가 개발되고 나면 이 테크놀로지를 뭘 해볼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면 기기묘만 또 아이디어들이 튀어나와서 새로운 또그 페이퍼가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관심 많으실 것이 이런 테크놀로지가 나오는 특히 초반부에 초기에 관여해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해보시면 그냥 새로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확장시켜서 또 좋은 페이퍼를 쓰실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토픽인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는 뭐 이렇게 요 리뷰 논문에는 이제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시퀀싱 베이스랑 하이브리데이션 베이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퀀싱 베이스는 특정 지역에 있는 것들을 몽창 다 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뗀다고 생각하고 비슷해져. 그러니까 특정 리전을 뭐 예를 들면 뭐몇 곱하기 몇요 리전을
그대로 떼서 그 부분을 시퀀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리전의 평균 시퀀스가 나오는 거예요. 일종의 벌크 시퀀싱인데 벌크 시퀀싱은 굉장히 작은 리전에서 수행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시퀀싱을 수행하는 거니까 결국 여기 있는 모든 진을 다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한편은 이제 셀과 셀을 구별은 안 되고 그 리전에 대한 평균값이 나온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이제 이 리전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점점 더 효율적인 테크놀로지 될것 같습니다. 인시투 시퀀싱은 사실 이랑 비슷하긴 한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플로셀이라고 하는 NGS라는 플로셀 그 위에서 시퀀싱을 수행하는 건데, 뭐 이건 결국은 따져 보면 결국 그 자리 한 자리 한 자리 시퀀싱이 되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공간 시퀀싱을 굉장히 극도로 레졸루션 높여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지금 오늘 많이 소개되는 테크놀로지 상당수는 인시투라이제이션이 될 텐데요. 인시투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기존에 많이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로브를 붙여가지고 특정 프로브를 붙여서 이게 여기 어디 있나 하는 시계를 보는 건데, 이제 기존의 인시투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거기다가 기껏해야 형광 하나 또는 뭐 프로브 많아야 두세 개 붙여가지고 빨간색 형광, 녹색 형광 뭐 이렇게 붙여서 녹색 형광은 어디 보이고 빨간색 형광은 어디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거였다면, 최근에 인시투라이제이션은 이 프로브 숫자가 엄하게 늘어나서 100개, 뭐 1000개, 뭐 심지어는 뭐 몇천 개 수준까지도 프로브를 붙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 몇천 개 붙은 프로브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러니까 1번 프로브, 2번 프로브, 3번 프로브, 4번 프로브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색깔로는 그렇게 몇천 개를 못 구별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사이클링 방식으로, 그러니까 1번 프로브가 있는지 체크, 2번 프로브가 있는지 체크, 3번 프로브가 있는지 체크 이렇게 그렇게 하는 테크놀로지들이 있고, 두 번째는 차이점은 기존의 인시투 하이브리드는 결국 이미지로 저희가 받아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받아보면서 그 이미지를 제가 직접 보면서 여기에 이 셀에 형광이 보이네, 저 셀은 안 보이네 이렇게 했다면, 최근은 이렇게 프로브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거를 일일이 이미지를 보면서 유저가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아예 데이터화해서 전체 이 슬라이드에 있는 셀별로, 어떤 특정 셀별로 어떤 유전자들이 얼마나 올라가는가는 거 아예 데이터, 마치 싱글셀 데이터에다가 공간까지 포함되는 데이터 형식으로 이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커지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마 오늘 그 여러분들이 이제 듣다 보면, 저도 이 스페셜 오믹스에 대한 테크놀로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듣다 보면 다 그게 그거 같은데, 들어보면 조금씩 차이들이 다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계신 업체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테크놀로지는 아직 완벽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조금씩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테크놀로지는 이게 단점이고 저 테크놀로지는 저게 단점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 테크놀로지는 이게 좋고 저 테크놀로지는 저게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이 어떤 서비스를 직접 해보고 싶다 이럴 때이 고려해 보실 점들을 한번 제가 제 나름대로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이제 아까 얘기한 시퀀싱 베이스냐 프로 베이스냐. 이제 시퀀싱 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그 데이터 그 이전에 시퀀스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모든 진을 다볼수 있는 반면에 프로 베이스는 내가 원하는 프로브밖에 못 보는 거죠. 다만 이제 또그 대신 이제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같은 경우는 그 시퀀스가 어떤 시퀀싱이냐, 뭐 쓰리 프라임이냐, 뭐 홀이냐, 뭐 스프라이싱을 볼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좀 고민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프로브 베이스의 경우는 이제 프로브가 몇 개까지 가능하냐, 업체마다 다릅니다. 이 업체에서는 최대 100개까지밖에, 뭐이 업체는 최대 1000개까지, 뭐이 업체는 최대 뭐 몇천 개까지, 이렇게 프로브의 숫자가 다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커스터마이저블, 이게 이제 양날의 검이긴 한데, 이미 있는 프리메이드 세트 프로브가 있는, 대부분 그렇게 제공합니다만 그거와 별개로 또 내가 만들 수 있는 프로브가 얼마나 있느냐, 근데 그게 또 이걸 커스터마이즈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비용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커스터마이저블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은 내가 원하는 거다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항상 커스터메이드라는 게 만들 때한 세트 만들 수 없으니까 만들면 여러 세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이제 비용이 올라간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 측면에서는 이제 에리어 사이즈, 이볼수 있는 슬라이드를 항상 쓴다고 해서 슬라이드 다볼수 있는 게 슬라이드 내에서도 내가 직접 이 시퀀싱을 수행할 수 있는 면적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레졸루션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작은 범위까지 볼수 있느냐, 레졸루션, 특히 이제 시퀀싱 베이스 같은 경우는 내가 시퀀싱하는 그 리전의 사이즈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든 업체들이 다 좋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얼마나 민감하게 셀을 프로브를 찾아낼 수 있느냐, 작은 위크 익스프레션도 찾아낼 수 있느냐, 또는 서로 비슷한 시퀀스들을 얼마나 구별할 수 있느냐, 이런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시티도 한번 잘 고민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티슈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한 될 텐데, 프레시 프로즈만 가능하냐, FPA도 가능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슬라이드 갖다 놓고 그냥
꽂으면 되는 게 아니라 슬라이드를 가지고 그다음에 내가 이 기계에 올리기 전까지 이미징하기 전까지 핸즈온 익스페리먼트가 얼마나 복잡한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그게 혹시 자동화돼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미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게 슬라이드를 얹고 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브들을 이제 붙였다 뗐다 뭐 이미징 찍거나 할 텐데 그게 얼마나 자동화돼 있나 뭐 혹시 거기서 다 일일이 프로시저마다 손이 가는 건 아닌가 또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나 한 장 찍는데 뭐 일주일 걸리나 3일 걸리나 하루 걸리나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좀 복잡한 얘기인데 그 지스텍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은 우리가 이 슬라이드라는 게 얇긴 하지만 그래도 두께가 있지 않습니까? 두께가 어느 정도 있는데 이 두께를 가지고 이미지를 찍을 때 어떻게 찍느냐도 좀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포커싱 이게 한 슬라이드를 여러 번 이미징을 찍는 기술이다 보니까 이미징을 그러니까 동일한 프로브를 붙여놓고 A 프로브 찍고 B 프로브 찍고 이렇게 프로브마다 사진 여러 번 찍는 거거든요. 찍을 때마다 이 현병이 돌아다니면서 다시 찍는데 원래 그 자리에 왔을 때 포커스를 다시 원래 그 자리에 맞춰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만만한 기술은 아닙니다. 이제 그게 잘 또 잘 되는 기술이 있고 안 되는 기술이 있겠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두께가 있다 보니까 이 두께를 어떻게 포커스 맞추냐서 제일 위를 잡느냐 아래를 잡느냐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업체는 이걸 아예 다 찍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찍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까지 지스택이라고 해서 뭐 다 찍어서 나중에 데이터를 많이 주는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그렇다 보면 파일 사이즈가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가장 옵티멀한 자리 하나만 딱 찍어주는 그런 테크놀로지도 있고 다 찍어주는 테크놀로지도 있는데 그것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저는 트랜스크립스 얘기하고 있는데 그 프로베이스로 이렇게 붙여보는 방식일 때 거기에 앤티바디도 붙이는 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것도 있습니다. 그 앤티바디를 앤티바디와 RNA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면 좋은 점도 있겠죠. 그래서 앤티바디가 동시에 가능하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프로 방식 같은 경우에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브는 그냥 저희가 그 RNA 한 자리가 점으로 찍힙니다. 여기에 무슨 RNA가 있다, 여기에 무슨 RNA가 있다, 점으로 찍히는데 나중에 이 데이터는 저희가 눈으로 일일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화돼서 그냥 여기가 셀이고 그러니까 이 셀, 그 안에 있는 셀이 예를 들어서 뭐 10만 개가 있는데 이 셀에는 무슨 프로브가 몇 번 보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량화 되거든요. 이게 그 정량화하려면 셀을 자동적으로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셀 세그멘테이션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보면서 물론 유저가 일일이 수동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럼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여기가 셀이야, 여기가 셀이야, 여기가 셀이야 이렇게 찾아줍니다. 그 셀 세그멘테이션을 얼마나 잘해주느냐. 이제 셀 세그멘테이션 하는 대개 방식은 다피로 뉴클리어스를 염색해서 뉴클리어스를 기준으로 일정 부위 그 경계를 셀로 판정해주는 데도 있고 또는 그 셀 멤브레인 프로틴을 염색해서 실제로 멤브레인의 경계까지 잡아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셀 세그멘테이션을 얼마나 잘 잡아주느냐가 나중에 이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분석할 때 굉장히 중요할 테니까 셀세그멘테이션 잘 될 것인가 얼마나 잘 되나도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또 이것도 좀 민감한 문제인데 실제로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얼마나 잘 쓰시냐. 그러니까 업체에 따라서는 소프트웨어가 프리인 것도 있고 이 소프트웨어 가격을 또 따로 받는 것도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분석했는데 이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돈을 또 내고 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장단점이 있겠죠. 오픈 소프트웨어도 그 관리 돈을 받는 데는 그만큼 또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고 오픈 소프트웨어는 또 그만큼 책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뭐 어느 게 좋다 나쁘다 떠나서 나중에 한번 이 소프트웨어를 이 데이터를 분석할 때 어떤 소프트웨어를 써야 되느냐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이제 이 장비를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장비가 얼마나 비싼가도 고민하셔야 되고 유저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한 번 사진 찍는데 얼마냐 그러니까 한 슬라이드 한 장 하는데 얼마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업체별 설명회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면 메모해 두시고요. 설명이 없으시면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따로 가셔가지고 요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었는데 이 업체는 이게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저빌리티인데요. 현재 이 기계가 한국에 있는지 그러니까 아직 들어올 예정인 건지 현재 있는 건지 뭐 언제 들어올 건지 이것도 중요할 거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기술이긴 한데 아직은 멀었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는 이게 혹시 내가 직접 기계를 안 사더라도 한국에서 이걸 서비스하는 데가 있는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서비스는 안 하지만 어느 대학에 있으니까 그 대학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빌려 쓸 수 있다거나 또는 실제로 국내 어떤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이 장비로 서비스를 할 예정이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직접 이제 장비를 구매하시기보다는 맡기고 싶은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디가 맡길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전체 여러 테크놀로지를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비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로티오믹스는 요거 이제 거의 똑같습니다. 이제 아까는 저 프로브를 DNA 프로브를 붙이는 프로브 하이브리드 방식이라면 여기는 앤티바디 붙이는 거고요. 그 앤티바디 붙인 걸 어떻게 또 이미징 하느냐에 대해서 몇 가지 테크놀로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롱리드 시퀀싱인데요. 이 롱리드 시퀀싱도 2022년에 역시 또 메소드 오브 이어가 됐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롱리드 시퀀싱이 좀더 보편화되면서 휴먼 지놈도 지금 레퍼런스 NCBI 있는 레퍼런스가 아니라 아마 T2T에서 나온 CHM13이 향후 레퍼런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드 38이죠? 39까지 나오고 그 다음 더 이상 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레퍼런스도 지금 바뀌었고 또 최근에 휴먼 팬지노메라고 해서 한 사람 거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여러 사람 것들을 다이 롱리드로 시퀀싱하는 그래서 롱리드가 또 앞으로 좀 지노믹스에서는 대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보면 두 가지 팩바이오 그다음에 나노포 이두 테크놀로지가 현재 롱리드로 어베이러블한데 요 테크놀로지에서 꼭 소개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크놀로지들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또 이제 업체분들도 와 계시니까 질문도 직접 하시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필요하시면 또 저희 연구 지원센터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상담이나 또 가능한 서비스도 직접 할 예정이니까 저희 연구소 지원센터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포지엄 재밌게 즐겁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